현재 본인의 인생을 좀 만족하는 편인지. 아 근데 이게 또 너무 만족하죠. 아 그래요? 그 저는 어? 와 이게 너무 과한데? 과한데?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저희 딸 알렘이랑 그 특별히 일이 비가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매일 밤에 산책을 나가거든요. 산책을 나가지고 이제 광화문 사니까 막 경복궁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청계천 이렇게 꽤 많이 돌아요. 꽤 많이 돌면서 윤서야 지금 너무 좋지? 아빠랑 엄마랑 건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 건강하고 그렇지. 다 너무 좋지? 어. 그거 아빠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엄마도 잘 되고 너무 좋지? 너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너도 원하는 걸 다 이루잖아. 근데 윤서야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래. 반드시 대가가 뒤따라. 맞아. 근데 아빠는 그게 언제 올까 좀 두려워. 그러니까 너도 이것들을 지금 즐기되 나눠야 이것이 돼요. 언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어. 반드시 우리 김은희 작가님 너무 잘 되고 계시지만 반드시 한 번은 삐끗한다이. 아니 아주 그런 아니야. 얘기를 하지 마.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야. 그리고 얄매 삐끗한다 이 뭐예요 이게? 김은희 작가님이 들으면. 아, 아니, 이게 아니고, 김은희 작가한테도 얘기했어요. 은희야, 오빠 술 먹대. 오빠 좀 두렵다. 왜? 아무리 천재 작가고 아무리 시대를 풍미한 작가도 언젠간 저물 때가 있고 잠깐 삐끗할 있지,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족으로서는 아, 뭔지 알아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늘상 그래요. 그러니까 늘상. 김은희 작가님도 그때 나오셔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하셨죠? 예. 조금 살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불행이 되는 게 예측할 때는 오지 않아요. 아 절대 안 오. 걱정했던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아. 그 불행은 인파 속에서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떠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우리 등 뒤로 다가와서 등에 아, 무서워. 그러니까 불행은 전혀 예측할 수가 아, 없어요. 아 무서웠어 지금. 네. 아 표현이 너무 무섭다. 아 그랬어요? 예. 네. 아, 김은희 씨 남편이라고. 아 여기. 스토리텔링이 아 이거 멋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정말 그럴 테니까요. 예. 막 그 축배를 들 때 우리가 IMF를 언제 맞았습니까? 우리가 98년이죠. 97년인데 94년인가 95년에 OECD 가입해서 우리도 선진국이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축배를 터뜨리고 막 거품이 있을 때 우리가 IMF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때가 제일 어찌 보면 위험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어 약간 저는 오늘 장항준 감독님이 오셔서 네. 본인 얘기도 해주셨지만 우리들의 어떤 인생 중간 점검 정도를 한번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인문학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근데 조세호 늘상 뭐 여기 뭐가 있어요? 아니, 저는 뭘 여기 항상 뭐 항상 여기다가 뭘 이렇게 여기가 저의 어떤 창고입니다. 야, 여기. 아니, 여기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많은 것, 덕목이나 뭐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쭉쭉 쌓는 건데 아 오늘 또 감독님께 또 한번 인생을 또 어떻게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될지를